운동 자체보다는 레포츠의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현대인의 스포츠. 여가 상용을 위해 즐기고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 테니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경기를 통해 순발력, 민첩성뿐 아니라 빠른 판단력을 기를 수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되는 테니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테니스 경기장은 단식, 복식 경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코트의 길이는 23.77m, 복은 단식의 경우 8.23m, 복식은 10.97m이며 네트에서 서비스 라인까지의 길이는 6.4m이다. 모든 라인은 같은 색으로 그리며 베이스 라인의 폭은 10cm 이하로 그 밖에 모든 라인은 폭 2.5cm에서 5cm로 해야 한다. 네트는 볼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좁은 그물이어야 하며 두 개의 포스트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도록 쳐야 한다. 네트 양쪽 지주의 높이는 1.07m, 중앙의 높이는 0.914m로 양끝이 높고 중앙 부분이 낮게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 지점에서 너비 5cm 이하의 흰색 스트랩으로 팽팽하게 밑으로 당겨서 매야 한다. 윤용일. 대한민국 테니스를 대표했던 그가 이제 생활체육 전도사가 되어 기초부터 고급 기술에 이르기까지 테니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자, 이제부터 테니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볼 텐데요. 하기 전에 우선요, 테니스 하면 꼭 알아야 할 규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테니스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게임, 세트, 매치 4단계로 나눠지고요. 네 포인트를 먼저 선취하면 한 게임을 따게 됩니다. 한 네. 포인트를 따면 15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0, 40, 그 다음에 이제 게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게임을 선취해서 총 6게임을 선취하면 한 세트를 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탈 3세트를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6대6이 되면 타이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7포인트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한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5대5가 되면 또 듀스라고 해가지고 두 게임을 먼저 따야 한 세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경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브레이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6대6이 되면 7포인트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한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듣기로는 남자와 여자와 또 이게 좀 약간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큰 시합을 가면 남자는 5세트 경기를 해서 3세트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 여자 시합은 3세트, 2세트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서비스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게임의 첫 서비스는 우측에서 시작하고 우측, 좌측의 순으로 번갈아 실시한다. 경기 코트, 즉 사이드는 홀수 게임이 끝날 때마다 교체하게 된다. 테니스 경기는 크게 단식과 복식 경기로 구분되는데 복식 경기에서는 코트의 크기, 서비스와 리시브의 순서 외에는 단식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각 세트가 시작할 때 서브할 조는 어느 파트너가 먼저 서브할 것인가를 정하고 상대 조도 먼저 서브할 파트너를 정한다. 리시브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게 되는데 서브와 리시브의 순서는 세트가 끝날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 테니스는요, 뭐니뭐니를 라켓 운동이잖아요. 네. 이 체 하나를 이렇게 딱 하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또 좋은 거를 골라야지 또 폼도 멋지게 나고 또 잘 칠 것 같아요. 네. 어떤 라켓을 좀 선택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그 선수들이 쓰는 라켓이랑 그 동호인들 쓰는 라켓이랑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굉장히 무거운 라켓을 많이 써요. 제가 지금 여기 납을 제가 붙였는데요. 저희는 이 납을 붙여서 한 20g 이상 정도 무게를 더 나가게 만들거든요. 네, 잠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와, 정말 보니까요. 제 라켓에는 이렇게 납이 없는데 우리 코치님 라켓에는 납이 있네요. 예. 이렇게 하면 뭐 달라진 거죠? 뭔가 예, 좀 더 파워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동호인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가벼운 라켓이 좋습니다. 가볍고 사이즈가 큰 라켓.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고요. 그런 라켓이 무게가 한 280 정도 나가는 게 시중에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동호인들은 그런 걸 쓰시는 게 좋고 저희 선수들은 워낙 무거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납도 붙이고 그다음에 스트링도 굉장히 세게 맵니다. 보통 63에서 67파운드 정도 매는데요. 그 일반적인 아마추어나 동호인들은 파운드가 너무 세면
또 공이 더 오히려 안 나갑니다. 그래서 파운드도 한 55파운드에서 57파운드 정도. 네, 그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립도 이게 지금 저희가 위에 지금 붕대를 감은 거거든요. 네, 감았어요, 지금? 예, 네. 예, 그냥 그립을 쓰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이 그립을 감아주면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네. 또 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항상 그립을 이렇게 새로 메고 시합을 하죠. 일반적으로 라켓은 손잡이 그립 부분과 둥근 태, 즉 헤드와 여기에 단단한 그물 모양의 겉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켓의 무게와 헤드의 크기, 그리고 스트링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라켓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